이것은 그 나무로 직접 보트를 제작하는 공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대부분 일본에서 폐선이 되는 중고 보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거의 한 80, 90% 정도 잠식하고 있는데, 현재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인데도 국내에 이렇다 할 레저 보트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. 현재 카누나 카약 무동력 보트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, 엔진을 다는 이런 낚시 위주의 보트들이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. 피싱 파워보트는 저 포함해서 3명의 빌더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들기 때문에 한 두 달 정도? 그 정도면 만들었는데. 그리고 새 보트를 사는 가격보다는 30% 정도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. 저는 원래 나무 만지는 걸 이제 취미로 삼고 하고 있어요. 근데 항상 하던 것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특별한 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,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알게 된 게 이제 우드보트를 알게 됐죠. 그래서 우드보트를 해보니까 감동이죠. 네. 딸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. 아빠가 뭐 배드 만들었어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런 게 은근히 으쓱해지는 게 있더라고요. 쫄대를 하나하나씩 붙여나가면서 만드는 이런 스트립 카누나 카약은 개인 이 손재주에 따라서 적게는 15일에서 많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립니다. 200만 원대부터 350만 원 정도. 나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썩는 줄 아는데, 코팅을 하면 절대 썩지 않거든요. 장기적으로 배를 탈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국내 이런 레저보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멋진 그런 보트를 만드는 그런 제작 공방이 되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.